고부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강연 프로젝트 어쩌다 고향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고부의 MC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야홍신 선생님,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저희가 셋이서 촬영할 때는 좀 약간 더 좁았는데 수직 공간이 좀 많이 늘어난 느낌? 네, 그렇죠. 약간 와. 그렇게 와서 너무 좋네요. 역시 수의사 선생님, 여기 수직 공간부터 네, 보셨습니다. 야홍순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은 저분은 누구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양이를 부탁해서 해설을 맡고 있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김보민 성우님 아마 낯익은 분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죠. 스카이캣을 출연자들 성대모사한 영상으로 아주 크게 화제가 되셨던 성우님이십니다. 외람되지 않는다면, 네. 무례하지 않다면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모습들 뽐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 네, 부탁드립니다. 준비해왔습니다. 준비해오셨군요. 예. 사실 그 나레이션에서 느껴지던 이미지와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어서 아무도 놀라셨을 텐데 네. 제가 그러면은 짤막하게 일단 유명한 김지영 선생님과 그리고 찐찐이 그다음에 일단 한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예, 해볼까요? 예. 네. 지마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집사님. 어머마? 아니, 그렇잖아. 김영철이나 낭식, 수의사님이, 그렇게 대단한, 수의사라면, 대박.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빈이도 한번 보고 싶은데, 예빈이 혹시 출연 가능할까요? 그럼요. 예빈이 우는 예빈이. 우는 예빈이요? 엄마 날 때 관심 없어요. 엄마가 사람이야. 엄마가 사람이냐고. 당당 나가.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MC를 봐야 해서 나갈 순 없고요. 예. 정말 대단하신 우리 또 성우님을 모셨는데 그럼 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는 혹시 오늘 뭐 강연을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강연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고양이를 부탁해를 가장 먼저 시청하게 되는 그런 1호 시청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청자분들을 대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또 큰 활약하고 노력해주시는 김보민 성우님 잘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뭐 잘 됐다고. 예.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희와 꼭 함께해 주세요.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쩌다 고향의 첫 강연은 우리 고부의 수인남 그리고 문학 청년이시죠. 우리 김미영철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강연 주제는 나쁜 집사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아홍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친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10년쯤 전이에요. 그 친구가 저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좀 잘 따르는 고양이가 있는데 내가 이 고양이를 좀 데려와서 길러도 괜찮을까?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 초년생이어가지고 정말 워커홀릭, 미친 듯이 일하는 친구 있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야망남.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15시간씩 일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서 고민이 되기는 했어요. 대신에 이 친구가 워낙 뭐 성격도 좋고 그리고 책임감이 뛰어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고양이 길러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양이를 정말로 집에 데려왔고 그 고양이가 생각보다 집에 적응을 되게 빨리 했어요. 집에 가면 보통 사람이 잘 없고 비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번호키만 이렇게 누르면 뛰쳐나와서 앞에서 반겨주고 애교도 부리고 그리고 앞에서 뭐 맛있는 것부터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 위로가 되고 이제 삶의 낙이 됐다.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고양이를 이렇게 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보살펴 주는 거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씻고 나서 바로 골아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양이랑 살다 보면 가장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변 배뇨 실수. 네. 소변 실수를 어느 날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집에 있는 고양이 중에도 지금 뭐 배변 배뇨 실수하는 고양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없으시네요. 없으시면 어떡하죠? 아니면 저 본인이 배변 배뇨 실수하시는 분이라도 좀.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소변 실수를 근데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같이 생활하던 룸메이트 방에서 배뇨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집안 곳곳에 배뇨 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룸메이트가 큰맘 먹고 사과 패드, 그때 당시 사과 패드 이제 초창기였거든요. 엄청 비쌀 때 그걸 샀는데 거기에다가를 소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산 지 3일 만에 장비를 못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 룸메이트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방문을 닫았어요.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예전에는 사료그릇 채워달라고 졸르는 횟수가 되게 많았는데 요새 약간 좀 뜸한 것 같아. 아, 그러면 식욕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맛있는 캔이나 간식 같은 거 줘봐서 진짜로 식욕이 떨어진 건지 확인을 좀 해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친구가 야 겁나 잘 먹어. 야 계속 달래. 뭐 간식은 되게 잘 먹으니까 아이가 특별히 식욕이 떨어진 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쉬는 날 고양이가 평소에 이런 테이블 높이 정도는 그냥 쉽게 올라가잖아요. 아이가 근데 올라가다가 이게 미끄러지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아 그러면 동물병원에 가서 아이 상태를 이제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고 결과는 전염성 복막염. 네,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질환에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가 정말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이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아이가 그냥 조금 이상한가 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정작 와서 검사를 했더니 사형 선고를 받은 건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불치병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연명 치료, 생명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과정 중에 그 고양이는 너무 심각한 빈혈이 몇 차례 와서 수혈도 해야 됐고 나중에는 이제 황달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 온몸이 샛노랗게 변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이제 자기 입으로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콧줄을 이렇게 해서 네, 먹는 것을 이렇게 억지로 먹일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염성 복막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 가슴에도 물이 차고 배에도 물이 차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고양이는 나중에 숨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태롭고 힘든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가 거의 쓰러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안락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실제로 아이 상태는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친구에게 이제 시간을 주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안락사를 하고 아이를 보내주게 됐습니다. 너무 좀 무거운 이야기죠. 네, 제 친구 이야기인데 좀 어떠신가요? 좀 마음이 너무 좀 그렇죠? 슬퍼지죠.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울 것 같은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거짓말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친구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고양이는 아톰이라는 친구였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워낙 좀 바쁜 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이제 보살피지 못했던, 네, 그 저의 저의 이야기. 제가 이렇게 사실은 나쁜 집사인 거잖아요. 말만 들어봐도 이 못된 놈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은, 네,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10년 전에 도대체 뭐를 잘못한 걸까요? 딱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너 이게 잘못, 너 나 이래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사실 제가 고양이를 입양하게 된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됐어요. 고양이는 혼자 계속 있어도 되는 아이가 결코 아니죠. 최소한 그래도 아이에게 한 시간은 온전히 시간을 쏟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한 시간이 자는데 여기 배를 밟고 지나가는 시간이 포함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냥놀이도 하고, 네, 중요한 거 화장실도 치워줘야 되고, 화장실 치울 때 그냥 아 피곤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감자 개수가 좀 달라졌네, 뭐 아니면 변 상태가 달라졌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의 집중력 있는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의 부적절함. 그래도 한 고양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10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 이제 생활했던 공간은 7평 남짓. 근데 그마저도 룸메이트랑 쉐어해서 나눠서 쓰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나쁜 집사였던 이유 중에 큰 부분은 아토미의 건강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혹시 우리 집 아이가 정확하게 매일 어느 정도의 사료를 먹는지 알고 계시나요? 식욕이 너무 강해서 제한급식 하고 있어서 네, 종이컵으로 항상 맞습니다. 적정량 주고 있어요. 식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똑같이 종이컵으로 제한급식해서 한 네 번 나눠서 주고 있어요. 네. 네. 아마 정확하게 그 양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때 저와 비슷할 거예요. 사료를 빈 그릇에 부어줘요. 떨어져요. 또 부어줘요. 달라 그러면 비어있으면 또 부어줘요. 이거의 가장 큰 맹점은 아이가 식욕이 정말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 친구가 언제부터 식욕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이건 무제한 급식이지 그냥 자율급식은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에 총 먹는 양이 아이가 평균 어느 정도 먹는지를 알면 비슷한 시간에 그걸 부어주고 나면 그 다음날 비슷한 시간에 사료가 남았는지 아니면 똑 떨어졌는지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나쁜 집사였는데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오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지민 예비 집사님이십니다. 브라보. 너무나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계셔서, 네, 제가 굳이 뭐 더 이렇게 덧붙일 이유가 없을 정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미리 고양이들이 어떠한 동물이고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고양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책일 수도 있고
너튜브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또 주변에 아는 집사분 또 있을 수 있죠. 숙련된 집사분 이런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또 있어요. 데려오시기 전에 꼭 가족 같이 사는 사람에게 나는 고양이를 데려올 거고 고양이는 이러이러한 동물인데 이러이러 할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가 된 이후에 그렇고 나서 고양이를 데려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플 수 있죠. 갑자기 큰 비용 지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넉넉 잡아서 아이가 먹고 뭐 생활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의료 예비비를 포함해서 월에 한 30만 원 정도는 고양이를 위해서 지출될 수 있다라고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말 그대로 경제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양이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아이 이름, 그러니까 아이 목적으로 적금 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뭐 10만 원도 좋아요. 매달 10만 원씩 계속 저축을 하다 보면 이건 아이 몫으로 좀 떼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에게 큰 돈이 들어갈 때 그러면 쉽게 잘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되게 좁은 환경에서 고양이를 길러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체 생활 공간을 좀 확장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캣타워. 네. 왜냐면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수직 공간을 늘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든 가구 배치도 계단형으로 배치를 하셔서 아이가 최대한 생활 공간을 넓혀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